아, 이걸 강의를 안 했네요. 2021 업데이트 2에 들어온 기능입니다.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. 스티치 익스트루드. 뭐냐면, 자, 보세요. 이거 체인포하고 너무 잘 맞아요. 이런 게. F4 와이어프레임 보이게 하고, 얘는 이제 에디트 폴리를 한번 해볼게요. 키보드 4번 폴리모드에서 10초 누르고, 예, 이렇게. 얘는 익스트루드는 되는데, 10초 누르고 이게 안 돼요.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앞간에서 말씀드렸지만 10초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 에디트 폴리는 10초 눌러도 땡기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.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렇죠? 스마트 익스트루드가 안 돼요. 예를 들어 기존에 이제 이거를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한번 10초를 한번 눌러볼까? 10초 눌러서 뽑아볼까요? 예, 이렇게 뽑고 뭐 이렇게 뽑고 다시 이렇게 뽑고 예. 이렇게 뽑고 뽑고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얘는 지금 면이 얘랑 붙어 웰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체인 포어 모디파이어를 주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도 줘볼까요?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예. 여기만 익스트루드가 돼서 예. 여기만 이렇게 체인 포어가 딱 붙어서 먹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자, 새로 들어온 기능입니다. 이게 다시 자 컨트롤 Z 눌러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. 얘를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.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자 10초 눌러서 익스트루드. 이게 이제 그 습관이 돼야 돼요. 이제 10초 눌러서 익스트루드가 스마트 익스트루드 안 써도 10초 눌러서 면을 뽑는 게 이제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. 자 뽑고 저쪽으로 뽑고 이쪽으로 뽑고 이쪽으로 뽑고 이쪽으로 뽑고. 4번 폴리모드 빠져나오고요. 체인퍼 모디파이어를 줍니다. 그리고 어마운트를 올려볼까요? 쪼쪼쪼쪼 착! 야! 우와! 예. 세그먼트 한 3 정도. 그리고 예, 3. 이렇게 부드럽게. 너무 날카로운 것도 있어서 좀 약간 자 F4 와이어프레임 모드 그거 보시면 이렇게 딱 이 스티치가 돼가지고 어태치 이거 웰드가 돼버리는 겁니다. 웰드된 상태에서 익스트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. 그동안 맥스에서 작업하기 힘들었던 이 비전형적인 그러면서 이렇게 샤프하지 않고 터보 스무드나 메시 스무드를 준 것처럼 부드럽게 보이면서도 비전형적으로 만들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제가 아이디어를 짜서 요걸 갖고 어떤 제품을 쉽게 모델링 할 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부분을 빼먹어서 제가 강의를 추가로 올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